제가 그 6년째 이렇게 성교육을 했는데 청년 성교육을 엄청 좋았어요. 당에서 결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교육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주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성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성교가 처음에는 걱정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다할수 있겠죠. 안 되면 제 팔이 다 뜯어내죠.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청년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팀이요. 저 친구들이 작아서 된건 Speak His Name이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이번 전 제대 우리 청년부 선교회 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말하라, 예수를 증거하라는 의미에서 Speak His Name이라고 했고 저희들의 그래서 티셔츠나 모든 것들을 오늘 보시면은 그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IM과 IT팀의 모든 분들이 저희 팀을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IT팀을 소개해드리면 IT팀은 저희 작년부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IT 선교에 대한 부분들 비전을 갖고 계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IT 선 중에서 IT 있는 선 중에서 라그나브라고 하는 IT 중에서도 가장 또그 오지인 곳을 저희들이 선교지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선교를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 타겟을 잡기 때문에 VB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친구들이 신앙이 너무 그렇게 깊지 않고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VBS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와 같은 이렇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몸으로 좀더 부딪히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악기 같은 것들이죠. 특히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기나 바이올린을 10대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쓰지 못하는 것들이나 작아서 쓰지 못하는 것들 10대를 기증을 받아서 이 IT의 선교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그 선교사님, 김성은 선교사님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따님이랑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또한 저희들이 또 다른 음악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언어적인 어떤 벽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인 내용을 스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년 전에 저희들이 특히 제가 이제 IT를 가게 되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전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이 지금 40m, 50m짜리 땅을 저희들이 19,000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에서 15,000불을 헌금을 하였고 현지 선교사님이 4,000불을 헌금해서 그곳의 땅을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기부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다른 지역에서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곳에 클리닉과 방과후 학교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사역에 조금씩 해서 도움을 추리고 있고 그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 선교사님께서 연합교회 청년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네이밍은 연합교회 청년부에서 지어서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희 기도 중에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새로운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IT는 너무나 못 사는 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범람하게 될 경우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돌게 됩니다. 특별히 콜레라 같은 것들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화장실을 지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가 얼마나 하냐고 했었을 때
편집당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한 37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 비전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 올해 가면 저희들이 이 공사하는 것들을 함께 아까 우리 신목사님이 노가다를 얘기하셨는데 열심히 노력 공사 노가다도 하면서 화장실 배치도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궁금해 주셔도 청년들이 궁금해서 15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작년부터 국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청년부에는 꽤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 또한 선교의 열정이 당연히 똑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를 계획해왔고 올해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선교에서도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BBS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아이들과 함께 또한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힘을 쓸 수 있고 그때 와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청년들이 여기서 악기 전부 다 다룰 수 있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항상 찬양을 잘 많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 사역을 함께 동참해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나아가서 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 이 스페인식으로 되어 있는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가서 대모방 전도를 하게 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과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역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5월 13일, 14일부터 나가게 되고 그리고 5월 21일과 22일 이 친구들이 전부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를 써서 몇 개 되지 않는 휴가를 써서 이 선교회에 전부 다 열정을 품고 오는 친구들입니다. 계속해서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안전해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